속보, 이명웅, 고척 스카이돔에서 6일간의 공연을 개최한다. 팬들에게 환상적인 음악 경험을 약속하다. 이명웅, 한국 트로트의 황제로 불리는 그는 다시 한번 음악계에 큰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는 오는 2024년 연말부터 2025년 초까지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총 6일간의 독주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그가 팬들에게 제공할 환상적인 음악 경험을 예고하고 있어 음악계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명웅, 음악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이명웅은 한국 음악 산업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전통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매력을 창출하고 있다. 이번 공연의 발표는 음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팬들은 그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24년 12월 27일부터 29일, 그리고 2025년 1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될 이번 공연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될 예정이다. 이명웅은 공연을 통해 다양한 음악 장르를 아우르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넘나드는 무대를 꾸밀 계획이다. 그의 이번 독주회는 단순히 트로트 독주회가 아닌 다양한 음악 장르를 아우르는 기념비적인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적 융합. 이명웅의 이번 독주회는 다양한 음악 장르를 혼합하여 선보일 예정이다. 그는 트로트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힙합, 발라드,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를 섞어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무대를 꾸밀 계획이다. 특히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 여행이라는 타이틀이 이번 공연의 핵심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명웅은 이번 공연을 통해 과거의 히트곡을 재해석하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추가하여 더욱 풍부한 무대를 만들어낼 예정이다. 그는 전통 트로트의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통해 그 경계를 허물어낼 준비가 되어 있다. 고척 스카이돔, 공연의 성지. 이번 공연이 열리는 고척 스카이돔은 대한민국 공연의 성지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이명웅의 공연이 펼쳐진다는 사실만으로도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고척 스카이돔은 최신 시설과 뛰어난 음향 효과로 유명해 관객들에게 최상의 음악적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고척 스카이돔은 그 규모와 설비 덕분에 많은 유명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열리는 장소다. 이곳에서의 공연은 아티스트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 이명웅은 이번 공연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공연에 대한 기대감과 반응. 이명웅의 독주회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과 음악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팬들은 그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에서는 그의 독주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명웅이 공개한 짧은 영상 속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스케일과 강렬한 비주얼은 팬들을 더욱 흥분하게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이명웅의 이번 공연이 단순히 한국 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그의 음악적 도전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웅은 이번 공연을 통해 트로트 장르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음악적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 이명웅의 이번 독주회는 단순히 한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음악 팬들을 매료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그의 공연은 트로트 장르의 글로벌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명웅이 전통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음악적 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이명웅은 다양한 언어로 노래를 부르며 글로벌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곡을 선보이며 전 세계 팬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더욱 가깝게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접근은 그가 단순히 한국 아티스트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팬들과의 특별한 연결. 이명웅은 이번 공연을 통해 팬들과의 특별한 연결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팬들이 중심에 서도록 하여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이명웅은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팬들이 보내는 응원 메시지와 피드백을 소중히 여기며 이를 공연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연의 구성과 예고. 이명웅의 독주회는 총 6일 동안 매일매일 다채로운 무대와 놀라운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들을 매료시킬 것이다. 그는 전통 트로트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음악 장르까지 아우르며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의 각 날마다 다른 테마와 특별 게스트가 등장할 예정이어서 팬들은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는 이번 공연에서 여러 유명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더욱 풍부한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은 관객들에게 예상치 못한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이러한 다채로운 구성은 공연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기대. 전문가들은 이명웅의 이번 독주회가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세대를 초월한 음악적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웅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음악적 시도를 통해 전 세계 팬들에게 강력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며 그의 공연이 음악 역사에 길이 남을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의 독주회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것은 그가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명웅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공연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한껏 발휘할 것이다. 트로트의 글로벌화. 이번 공연이 트로트 장르의 글로벌화를 선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제적인 음악 전문가들은 이명웅이 트로트를 세계 무대에 본격적으로 소개하며 장르의 위상을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그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명웅은 이번 공연을 통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음악적 요소를 접목시켜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한국 음악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 음악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명웅의 음악적 변신과 팬들에 대한 메시지. 이명웅은 이번 공연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변신을 강조할 계획이다. 그는 트로트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팬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의 음악적 변신은 단순히 스타일의 변화가 아니라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도이다. 그는 팬들에게 이 공연은 나와 여러분이 함께 만드는 특별한 순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가까워지고 그들의 사랑과 지지를 느끼고